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입사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들 중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써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서면이 바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 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즉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리고 체결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때 명시하여야 합니다. 명시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 업무, 그리고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단협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만 교부하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표준 근로계약서인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개시일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뒤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 또한 명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뒤에 차후에 계약직 근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셔야 됩니다. 업무 내용이라 함은 어떠한 직무를 혹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는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며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정 휴일, 주휴일, 유급휴일 같은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 사항은 꼭 서면으로 명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임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되는 것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인데요. 이 중에서 구성 항목이란 어떤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고정 연장 수당 등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급 계산 방법이란 예를 들어 상여금은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기본급은 소정 근로 시간인 209시간에 대하여 통상 시급을 곱하여 지급한다 등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방법은 매월 며칠에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혹은 현금으로써 지급한다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 역시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